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엄지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도 제대로 못하시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너무 어려우면 집에서 하시다가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준비해 봤어요. 자, 인사부터 할게요. 나마스테. 천천히 무릎 위에 손 올려놓으시고 엄지랑 검지 약간 붙여내시고 눈 살짝 감으시고 코로 마시고 내쉬고 반복할게요. 턱은 살짝 몸쪽으로 당겨내시고 호흡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흉곽을 크게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 주시고 내쉴 때는 내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신다는 느낌으로 후 내뱉으세요. 마시고 내쉬고 발 앞으로 보내셔서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다리 반 정도 당겨주세요. 그래서 주먹 쥐시고 발바닥 콩콩콩 세게 두드려주세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예뻐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게 얼굴에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돌아오세요. 다리 오른쪽 다리 앞으로 톡 보내시고 이번에는 왼쪽 반대쪽 다리 당겨주세요. 왼손으로 발바닥 콩콩콩 시원하게 발바닥만 이렇게 자극해 주셔도 피로도 풀리고 좋거든요. 그래서 TV 보실 때도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바로 돌아오셔서 왼다리 원래 자리에 돌려보내시고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두드려낼게요. 시원하게 종아리 풀어내세요. 종아리 부종에 좋아요. 무릎 주변도 두드려내시고 허벅지도 두드리시고 서해부 안쪽도 두드려주세요. 예, 이제 다리 앞으로 쭉 뻗어내세요. 엉덩이 옆쪽 고관절 두드리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두드리세요. 종아리 바깥쪽 발목까지 다시 올라오세요. 네, 바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골반 운동 할게요. 오른다리 앞으로 쭉 접어내세요. 접어내셔서 깍지 끼시고 허벅지 올리셔야 되겠다. 허벅지에 올리시고 깍지 끼셔서 발날 잡으시고 살짝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고관절 움직임 느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굴에 미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다리 통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발바닥 깍지 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올려내세요. 이때 척추가 이렇게 굽으면 안 돼요. 최대한 척추 펴시고 내 시선은 발끝 한번 보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당겨보세요. 조금만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배에 힘 주시면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서 발 툭툭툭 털어내세요.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최대한 척추 핀다는 느낌으로 의식을 하시고 반대쪽 왼다리 접으셔서 발날 감싸 안으시고 살짝 들어 올리세요. 좌측으로 왔다 갔다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미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발바닥 감싸지시고 척추 한번 곧게 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후.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반복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들어 올리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아랫배 힘꽉 주시면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양손 흉곽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서 유지. 시선은 오른쪽 어깨. 배에 힘꽉 주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왼손 오른쪽 무릎이, 오른손 내 엉덩이 뒤쪽 짚으신 다음에 비틀어 주세요. 자, 돌아오시고 이제 반대쪽. 오른손 왼쪽 무릎 위, 등 곧게 펴시고 배쏙 집어넣으시고 몸통 비틀기.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어깨 운동할게요. 양 주먹 지시고 앞 뒤로 씩씩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요번에는 두 번째 어깨 운동. 최대한 팔꿈치 붙여주신다는 생각으로 이거는 천천히 할 거예요. 양 뒤에 날개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와서 다시 만나고 다시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힘드시죠? 자, 이것도 20번 반복할 거예요. 하나, 돌아오시고 둘, 돌아오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참지 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벌리실 때 가슴 내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팔을 엇갈릴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 관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느끼시면서 엇갈린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씩씩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세요. 다시 어깨 한번. 으쓱. 으쓱.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으쓱.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앞쪽으로 쭉. 팔 뻗어내세요. 배쏙 집어넣으세요. 위쪽으로 쭉 기지개 켜듯이 최대한 올려내세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최대한 내리고 그 다음에 시선을 천정을 보세요. 앞목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뒤쪽으로 호흡하시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옆으로 쭉 뻗어내세요. 내 엉덩이 양쪽이 매트에 잘 균형감 있게 밀착되어 있는지 한번더 들썩들썩 하면서 맞춰내세요. 제일 안정적인 자세 유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팔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리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쭉 갈게요. 뻗은 다리 쪽으로. 시선은 천장 보시면 좋으세요. 자,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팔을 약간 접으세요. 접으셔서 옆쪽으로 하나 오시고. 자, 최대한 팔꿈치 앞쪽으로, 옆쪽으로 뻗어내시고. 하나. 돌아오시고, 둘, 시선 정면 보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번째 유지. 네, 옆구리 늘어남 느껴보세요. 자, 돌아오세요. 팔 깍지 펴시고, 다시 한번 어깨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앞쪽으로 손바닥을 네, 앞쪽으로 붙여내세요. 그래서 등을 펴시고, 최대한 팔꿈치를 살짝 굽혀보세요. 등 굽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힘드신 분들은 요 가까이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팔굽혀펴기처럼 하나, 둘, 셋, 넷. 팔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내 몸짝 가까이 접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돌아오셔서 반대쪽. 오른 다리 접으시고, 왼 다리 옆으로 뻗어내시고, 엉덩이 양쪽 균형 맞추시고, 다시 앞쪽으로 팔쭉 뻗어내세요. 어깨 힘 빼시고, 목에 힘 빼시고, 쭉 올려내세요. 다시 왼쪽으로 쭉 가세요. 뻗은 다리 쪽으로. 쭉쭉 늘려내세요. 시원하게 내 오른쪽 옆면 시원한지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다음에 팔 살짝 접으셔서 10번 반복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유지. 5초만 유지.
주시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발 뻗어내시고 이제 앞쪽에 짚어내시고 팔굽혀펴기처럼 10번 하나 둘 이때도 아랫배에 힘 주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얻어내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른손 오른 무릎 왼손 오른 다리 발가락 해서 몸통 비틀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왼손 무릎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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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시네. 네 요렇게 반복 10번 할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앞에 짚어내시고 팔굽혀펴기 할 거예요. 자 하나 일어나시고 둘 일어나시고 셋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간 허리가 유연해지셨으면 한 손 한 손 최대한 앞으로 가볼게요. 가실 수 있는 만큼만 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세요. 자, 되시는 분들은 턱이 바닥에 쭉 팔 뻗어내시고 팔이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팔을 접으세요. 접으셔서 턱을 대세요. 천천히 배에 힘 주고 허리 무리 안 가게 천천히 올라오세요. 둘둘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발날 한번 잡으시고 발날 잡으시고 발날 잡히셨으면 등을 최대한 편다는 생각으로 쭉 펴셔서 시선 쭉. 네, 목에 주름 안 생기게 한번 쭉 다림질 하듯이 펴주세요. 시선 앞쪽 보시고 돌아오세요. 자, 다리 편하게 모으시고 고양이 자세 할 거예요. 고양이 자세 아시죠? 자, 네, 어깨 위에 손목, 골반 밑에 네 발, 등을 아래로 엉덩이를 위로 하면서 시선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시는 호흡에는 테이블 자세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등을 동그랗게 내쉬면서 말 거예요. 매트 밀어내면서. 제자리 오셨다가 최대한 쭉 허리 시원한 느낌 받으면서 제자리 오셨다가 마지막으로 등 한 번 더 둥그렇게 말아 볼게요. 자, 테이블 자세 돌아오세요. 돌아오셨으면 오른손 탈탈 털어내시고 다시 왼손도 탈탈 털어내세요. 쭉 뻗어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손 돌아오시고 다리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기지개 켜듯이 천천히 팔목 굽히면서 가슴이랑 턱이 매트에 닿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손 하나하나 쭉 뻗어내세요. 최대한 엉덩이 하늘 높이 쭉 올리시고
등쭉 편다는 느낌으로, 기지개 쭉 편다는 느낌으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반복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조금 유지할게요. 이제 천천히 손 밀어내면서 한 손, 한손 돌아올게요. 잘하셨어요? 양 다리 모으시고 앞쪽으로 엉덩이 눌러내쉬면서 손등 엉덩이 옆으로 툭 내려놓으시고 휴식. 이마 띄어서 일어납니다. 땀좀 나셨어요? 이제 천천히 엎드릴게요. 눕고 싶으셨죠? 팔 앞으로 쭉 뻗고 누워보세요. 손 접어내셔서 양 팔꿈치 잡으세요.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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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하면서 다리 관절 약간 풀어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내려놓으시고, 내 손을 가슴 옆에 딱 붙이세요. 팔꿈치를. 붙이시고, 다리 간격은 약간 골반 넓이보다 약간 좁게 해서 발등을 바닥에 딱 붙이세요. 붙이셔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 허리 근육 강화에 좋아요.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약간 더 밑으로 해서 살짝만 올리세요. 팔꿈치 아예 쭉안 펴셔도 되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만 쭉 뻗어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시선도 천정. 허리 근육 강화에 좋아요. 쭉. 얼굴에 미소 지으면서 이 멘트 안 하면 자꾸 까먹으시네. 자, 천천히 팔꿈치 굽히면서 내려왔다가 손 겹치셔서 이마 대고 잠시 휴식. 이번에는 오른쪽 손만 쭉 펴세요. 그리고 왼손은 엉덩이 옆에 손바닥 짚으시고, 짚으셔서 내 오른다리 들어서 쭉 뻗어내세요. 쭉 뻗어내시면서 몸통 비틀면서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자, 돌아오세요.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왼손 이쪽으로, 자, 왼다리 들어서 쭉 몸통 쭉 비틀어내세요. 시원하게. 양손 앞으로 쭉 뻗어내시고 이마 바닥. 오른다리를 기역자로 한번 올려내세요. 올려내셔서 네, 여기 치골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내세요. 그 상태에서 휴식 조금 하시고, 이번에 오른다리 제자리, 왼다리 쭉 기역자로
아, 돌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시면서 등을 바닥에 대세요. 등 바닥에 대시고, 무릎 접으셔서 내 몸쪽으로 당기셔서 깍지 끼시고, 몸쪽으로 쭉 한번 당겨주세요. 내 다리를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쭉꽉 껴안아 주세요. 다시 제자리 풀어내시고, 이번에 다시 기역자로 다리를 직각으로 올려보세요. 양 다리 다 올리시고, 자전거 탈 거예요, 위에서.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타듯이 하나, 둘, 셋, 넷. 복근 강화 운동이에요. 자, 자전거 열심히 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제 45도 정도 내려가세요. 반만 내려가세요, 반만. 조금 더 내려가셔. 반만. 반만 내려가셔서 자전거 타기 10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바닥에 닿을 만큼 거의 닿을랑 말랑. 자전거 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리 한번더 안아주시고, 몸쪽으로 당겨서, 내 머리도 도리도리 한번 풀어내시고, 엉덩이 콩콩콩 한번 두들겨주세요. 다리 접으시고, 콩콩. 허리도 근육도 풀리고, 자, 시원하게 허리 근육 풀어내세요. 스더. 허리 아프신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올리시면 되세요. 다리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하시다가 등부터 살살 내려오세요. 등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다시 올라갈 때는 엉덩이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등까지 쭉 올려내세요. 배쏙 들어가게 힘 주시면서 다시 내려올 때는 등, 허리, 엉덩이. 마지막으로 한번더할 거예요. 자, 엉덩이부터 올리시고 쭉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허벅지 근육까지 강화됐어요, 지금. 다시 콩콩콩 털어냅니다. 이번에 다리 쭉 뻗으세요. 쭉 뻗으셔서 양팔 옆쪽으로 쭉 벌려내세요. 다리도 조금 넓게 벌려내세요. 벌려내셔서 우선은 오른다리 쭉내 몸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될수 있으면은 왼손 터치 하면서 시선은 오른쪽. 비틀기.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 반대쪽. 왼다리 들어서 쭉.
시선 반대쪽. 네, 시선은 왼쪽으로. 그래서 쭉 늘려내세요. 눈 감으시고, 양 미간에 힘 빼시고요. 호흡 크게 마시고, 복부 팽창했다가 배꼽 쏙 등쪽으로 내쉬고, 자,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온몸에 힘쫙 빼시고, 자, 이제 눈 살짝 뜨시고,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실게요. 돌아 누우셔서 다리 앞쪽 몸 쪽으로 당겨내시고, 아기가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편하게 누우셨다가, 눈 뜨시고 어지럽지 않게 양손 바닥 짚어내면서 일어나실게요. 요가는 몸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갑자기 되지가 않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집에서 매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요가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시면 코로나는 절대 저희 몸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운동하실 때도 미소 생각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운동하시면 빨리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이제 수업도 저랑 같이 매주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한 몸으로 저희 다시 만나요.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 행복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생활다도 강사 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년 정도 어머니께서 생활다도를 배우시니까 이제 차도 만드는 경지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제 행다 수업 하기 전에 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덮어가지고 만들어 오신 이제 수제 녹차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중국 녹차를 갖고 왔습니다. 그 세청 건조한, 예, 햇볕에다가 건조한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그 어디 솥에다가 이렇게 건조를 한 거잖아요. 예, 이런 녹차는요, 초청 녹차라고 합니다. 우리 솥에다가 이제 덮으면서 건조시킨 거고요. 그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은 무슨 맛일까요? 구수한 맛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숭늉 문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데 그 초청 녹차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구수한 맛이 나요. 예, 그래서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맛이 조금 순한, 조금 순한 이제 세청 건조된 중국 녹차부터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초청 건조된 이 녹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잎도 조금씩 다르죠?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잎이 되게 크죠? 예.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나무 잎이, 차나무가 약간 소엽정이에요. 소엽정이라 가지고 그 잎이 작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는 넓지만은 그 온도 같은 것이 대엽종. 대엽종인 차나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대엽종. 대엽종인데 어린 잎을 가져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차를 우릴 때는 어떻게 100도씨 팔팔 끓는 물로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버님. 예. 75도? 75도나 80도, 85도 이렇게 보면서 차잎 어릴수록 조금 낮은 온도의 물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마셔야 좋아요. 차라는 것은 알고 있죠? 차는 뭘까요? 차는
집에서 자꾸 마시는 우리 유자차가 차일까요? 아니죠. 그건 뭘까요, 그러면? 차긴 차죠. 차나무 잎을. 그렇죠. 차나무 잎을, 잎이나 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차라고 합니다. 이건 학계에서 어떤 개념이에요. 차의 개념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용차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용차가 맛있는 대용차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자차, 생강차, 무슨 현미차 이런 예, 이런 차들은 대용차라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는요. 차를 분류할 때 여섯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요. 예.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녹차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차가 있었냐면 백차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차가 있을까요? 청차. 그렇죠. 청차가 있고요. 청차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차도 있고요, 아버님. 그리고 흑차도 흑차.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보이차는 뭐에? 예, 흑차에 포함됩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예, 모임이라든지 뭐 바깥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제약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우울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차 한 잔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명상도 하시고요. 명상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면 돼요.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가니까요. 자, 요거는 세청 녹차입니다. 중국 녹차예요. 지금 한번 따라 볼게요. 그쪽으로. 자, 아버님. 자, 그러면 자,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예. 순하다. 순하죠? 예, 순해요. 되게 부드럽죠? 예, 부드럽죠. 순하고. 예. 우리가 덮지 않았기 때문에 덮으면 구수한 맛이 나지만 얘는 그냥 햇빛에다가 말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실 차는 덮음 차입니다. 자, 색깔부터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향이 이게 벌써 저는 이렇게 맡아지거든요. 덕금 향이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작년 맛이 난다. 아, 좋네요. 그 녹차의 싱그러운 맛도 나고요. 약간 익은 밤향도 나요. 그 약간 구수한 맛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차이점은 이제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다른 차들 마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녹차를 직접 우려서 마시는 행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공수하시고요, 인사부터 할게요. 자, 베레. 자, 다포를 한번 걷어볼까요? 앞에서부터 손을 두 손으로 가세요. 네, 끌고 오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버님. 훑으시고. 따라가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접을까요? 자, 앞으로 접으세요, 아버님. 네. 물을 갖고 오세요. 물을 갖고 오셔가지고 수구에다가 3분의 1만 부으세요. 누르세요. 네, 그렇죠. 다관 뚜껑을 여세요. 계대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 자, 왼손으로 하세요. 예, 왼손으로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금물을 갖고 오세요. 한번 예열, 지금은 예열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갖고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돌리세요. 자, 수구를 예열하고 있습니다. 자, 수구 예열이 끝났으면은요.
다관 예열 들어갑니다. 다관에다가 물을 부으시고요. 왼손으로 뚜껑 닫으세요. 자, 다관을 갖고 오세요. 자, 앞에서 뚜껑 눌러서 갖고 오시고, 예, 불이 잡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잔을 예열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잡이 잡으시고, 뚜껑 누르시고, 예, 1번 잔부터 갑니다. 1번 잔은 이쪽에 있어요. 예, 예. 잔을 예열을 합니다. 몇 번 잔부터 예열을 할까요? 3번 잔. 예, 왜 그럴까요? 왜 3번 잔을 먼저 갖고 와서 우리가 물을 버릴까요? 저가 마실 잔입니다. 네, 1번, 2번은요, 손님 잔이고요. 3번은 본인 잔이기 때문에, 뜨거운 정도가 제일 약해도 됩니다. 예, 3번 잔을 갖고 오세요. 천천히 하시고요. 다음에 2번 잔. 그렇죠. 가운데로 나오시고. 네, 다음에 3번 잔. 자, 수구, 다관, 그 다음에 뭐 잔까지 예열이 끝났으면은 이제 차를 우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녹차는 좀 시끄러운 물에 한다고 그러죠. 한 85도, 80도.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수구에다가 부어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1 반 정도 부으세요. 네, 누르시고. 자, 식히는 동안에요, 다관에다가 차를 넣을게요. 왼손으로요, 다관 뚜껑을 여세요. 자, 그리고는 뚜껑을 여시고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면서 차측을 갖고 오세요. 자, 밑에다가 넣을까요? 손 밑에? 밑에. 그렇죠. 이렇게 돌리세요. 이제 차를 넣습니다. 다관에다가 두 번 정도 넣으세요. 자, 넣으시면 그대로 오세요. 밑에다가 배꼽 앞까지 오세요. 배꼽 앞 밑으로, 밑에서 돌리세요. 예. 자, 갖다 넣으시고, 제자리에 갖다 넣으시고, 오시면서 뚜껑 갖고 오세요. 뚜껑. 예. 두 손으로 잡고요.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자, 물이 좀 식었습니다. 이제 물을 부어볼까요? 수구에 있는 물을, 예, 들고 가운데에서 떨어지게끔. 자, 요거는 익힌 물이에요. 익힌 물 떨어지는 소리 듣습니다. 뚜껑을 닫으시고요. 자, 물을 다 부었으면은요,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습니다. 자, 녹차는 한 1분 정도, 예, 1분에서 1분 30초, 1분 10초 이 정도 우리면은요, 맛있는 차가 되거든요. 이렇게 차를 우릴 때 우리는 시간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예전에 그 초이선사라고 아시죠? 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다성이거든요. 이 초이선사께서 그 다신전이라는 책에다가요, 혼자 마시는 차가 신이라고 했어요. 신. 그만큼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신령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차 마시는 거 청승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마시다 보면은요, 그 내면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가 우려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의 온도를 체크를 해볼까요? 자, 손잡이 잡고 뚜껑 누르고 앞으로 갖고 와보세요. 자, 불이 잡고요. 몸통 잡고. 자, 한 번만 체크됐어요. 오, 괜찮네. 예, 다시 이제 손잡이 잡으세요. 뚜껑을 꼭 누르세요. 수구에다가. 예, 수구에다가 천천히 한번 따라 보세요.
차가 조금 많이 넣은 분은요, 차 색깔이 좀 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 조금 적게 넣으신 분은 좀 연날 겁니다. 완전히 다관을 이렇게 기울이세요. 그래야만 두 번째 우릴 때요, 예, 맛있는 차가 돼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풀어지면서 막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맛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 우릴 때 완전히 찬물을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님 잔부터 1번, 2번, 3번 잔 차례로 이제 차를 부으세요. 가득 부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고도 안 되고 한 8부 정도 부으시면 됩니다. 차 받침 옆에 있죠? 찻잔 받침 하나 갖고 오세요. 왼손 바닥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요. 1번 잔 갖고 오세요. 자, 옆에 작은 상에다가 넣으세요. 예, 좋습니다. 다음 찻잔 갖고 오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손님 두 분 오셨을 때 이렇게 옆에 작은 상에다가 받쳐서 손님한테 갖다 드리면 됩니다. 자, 손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본인 잔을 갖고 오십시오. 자, 본인 잔을 갖고 오세요. 저는 요거 할게요. 한번 색을 볼까요? 색을 보세요. 어때요? 본인이 만든 차 어때요? 색깔? 예뻐요? 자, 그러면 차를 마실게요. 단전에서 시작할게요. 자, 한번 올라가면서 색깔 좀 보시고요. 향 맡으시고요. 맛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세요. 네, 갖다 놓으세요. 차 맛이 굉장히 좋네요. 자, 정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갖고 오세요. 찻잔. 옆에 있는 작은 상에서. 자, 이제 설거지 할 거예요. 자, 차는요, 이 자리에서 다 설거지까지 끝내야 됩니다. 자, 물을 갖고 오세요. 물을 갖고 와서 수구에다가요, 3분의 1만 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다관 뚜껑을 여세요. 왼손으로 열까요? 아버님, 왼손으로 여시고요. 오른손은 왼손이 일을 할 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다관을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부리를 잘 잡으세요. 부리를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차시 있거든요, 숟가락. 자, 앞에서 모으세요. 잘 떠놓을 수 있게끔 모으세요. 자, 모으고는요, 옆에 태수기로 가세요. 네, 거기서 버립니다. 차 입을. 자, 두 번에 걸쳐서 버리시고요. 예, 그리고는 차시는 태수기에 놓고 오세요. 걸치고 오세요. 네, 앞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제자리에 넣으세요. 자, 수구에 물을 다관에다가 부어주세요. 다관을 갖고 오세요. 본인 앞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부리 잡고 몸통 잡고 옆에 있는 찌꺼기까지 이제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한 바퀴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만 돌리세요. 다시 손잡이 잡고 뚜껑 눌러서요. 태수기에다가 부으세요. 예, 거기다가 다 부으세요. 자, 버리는 물은요, 우리 뭐 차 우려서 따르는 물보다는 시원하게 버려도 됩니다. 옆에 있는 차실을 두 번만 툭툭 털어서 제자리에 갖다 넣으세요. 다관 이제 청소했고요. 설거지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잔을 할 겁니다. 다시 물을 갖고 오세요. 물을 갖고 오셔가지고 3분의 1만 수거에다가 붓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잔 차례대로 물을 부어주세요.
1번 잔부터 갖고 오세요. 1번 잔부터 갖고 오셔서 앞에서 팔 정도 이제 천천히 돌리시고요. 한 바퀴 태수기에다가 버리실까요? 2번 잔 바로 갖고 오세요. 그렇죠. 3번 잔. 자,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은요, 이 자리에서 정리하기까지 다 끝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먼지가 안 남게 다포를 닫아야 되겠죠? 자, 왼손 밑에서 움직여서 여기 잡으세요. 자, 펼치세요. 펼치면서 덮으세요. 자, 정리하세요. 네. 저희 그 찻자리에는 필요한 요소가 뭐 있냐면은 저렇게 다화가 있어요. 다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다식이 있죠. 다식이 있고 차가 있습니다. 근데 찻자리의 가장 주인공은 차이기 때문에 다화라든지 다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다화로 이렇게 찻자리를 빛내주시면 이제 굉장히 품위 있는 찻자리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우리 복지관도 휴관이 되어서 이제 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른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복지관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차를 마시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